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아픔을 환희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이 없었는데요. 제가 지금 제목을 지금 정했어요. 여러분, 그럴듯하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열두의 혈연증 아는 여인일까요? 회당장 야이로일까요? 그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쉬운 것 같아 보여도 결코 살아보니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100일 되기 전에 아이가 죽어서 100일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100일에 있다고 해요. 300일도 아니고 400일도 아니고 100일. 왜 그런가 했더니 100일 전에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100일이 지나고 나서는 돌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일만 지나도 감사한 거고 1년이 지나서 돌잔치를 거창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인생이 돌잔치 한번 했다고 된 것도 아니죠? 또 성장하면서 갖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어서 죽어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60이었다고 합니다. 60까지 사는 것도 대단하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줬대요. 회갑잔치. 회갑잔치를 지나서 하도 많이 죽는 분들이 많으니까 더 오래 사셨다고 환갑잔치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요즘에는 우리 박상진 주사님이 노인들,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하시지만 70은 애래입니다. 80, 90, 90 거의 100살 되신 분들이 봤을 때 너는 애야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고령화 시대라서 이 60은 어르신의 끄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 건강하게 들어가는 것도 감사. 또 들어가서 왕따를 안 당하고 잘 이렇게 노는, 수업만 잘했고 공부만 잘해도 감사. 요즘에는 그 중2병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초등학교 잘 하더라도 중2병의 이 사춘기를 잘못 지나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대요. 학교를 안 간답니다.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중학교 2학년을 잘 보내야 결국 이 고1, 고2, 고3, 이 대학교를 가서 또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직장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잘려요. 또 여러분, 직장만 잘 되는 게 아니죠? 나이가 되면 장가, 시집을 잘 가야 돼. 婚기 놓치면 또 그것도 그렇고, 또 장가를 듣고 시집을 가서도, 애를 못 낳는 그런 이 불임의 가정이 다섯 가정이 세 가정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섯 가정이 결혼을 하면 한 가정만 남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율이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자녀들이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장애를 낳는 분들이 있고 제 가족들도 보니까 이렇게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 자제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가 생기는 그 가정들에게는 그 가정에는 근심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또 우울증도 많고 또 자살도 많고 질병도 많이 걸려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남이 당한
사건 직접적으로 겪어본 사람만이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경험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공감도 되지 못하고 이해도 되질 않아요. 우리의 가까운 이웃 불운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안 당하고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산다는 것 이것에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직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건강하게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구 하나 아프지 않고 지금 뭐 어떤 분은 1년, 2년, 3년, 막 10년 동안 이렇게 아파서 고생고생하면 그 가정에는요 그 아픔 때문에 뭐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원래 야이로인데 그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져 있냐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붙어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마 이 회당이라고 하는 말은 낯선 의미로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당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 또 지적이 높은 수준 리더십이 있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한 마을에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밑에 이 장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5명, 8명, 10명의 그런 장로님들 가운데에서도 대표 그게 바로 이 회당의 장 그래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명칭 앞에 회당장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으니까 이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선포하고 또 중요한 재판도 하고 마을에 회의도 하고 때로는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한 마을 마을마다 이 회당에서 모든 일을 다 주관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회당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재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상당한 이 재산적인 지위 그다음 지적인 지식 또한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회당장에서 이사야 61편의 말씀을 펴시고 자신의 사역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응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아마 그렇게 사역의 시작을 이 회당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장은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야이로 의미의 뜻을 보니까 빛나다 깨달은 사람 기쁨 환희 이런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야이로입니다. 근데 야이로가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당했어요? 자신의 무남동녀인지는 모르겠지만 12살 배기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와 덕망,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뭐가 좀 남다른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러나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정말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 지금 가족 안에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12살밖에 있는 이 딸아이가 원인 모를 병에 죽어가고 있어요. 자식이 죽어가고 있고 자식이 아파하는 이 모습을 보면요 부모는요 마치 자신의 이 눈알이라도 빼줘서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만약 이 야이로에게 이런 사건 이런 아픔 이런 불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그저 남보기에 아 그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구나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이구나 죄인들의 친구로만 아마 여기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 이 야이로는 남들이 겪지 못할 특별한 일을 겪고 있어요.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피와 살과 같은 자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절대로 불운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 원치 않는 일들을
이 아이로가 겪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인생에서 이 문제만 좀 해결이 됐었으면 좋겠다, 이 일만 없었었으면 내 인생이 정말 멋있었을 텐데, 그 인생의 어떤 그 뭐예요, 그 옥의 티, 약점, 아픔, 슬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후회가 여러분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죠? 다 있어요. 물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사건 사고는 항상 우리의 삶,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운, 사고,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면 낙심합니다. 8차 태령을 해요. 원망으로 삶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일가족이 자살로 약을 먹여가지고 생을 끊어버리는 그런 가정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절망이 찾아오고 살길이 막막했으면 두 살밖에 되지 않는 자녀들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약을 먹어서 죽을까? 회당장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아이로 아마 체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발자리를 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회당장이 여러분 기도는 안 했겠습니까? 왜 말씀은 몰랐겠어요? 이 아이로의 자녀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이때에 그는 포기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의 대표, 지도자의 회당장,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고 그래도 희망이다 라고 생각해서 누구에게로 가져왔다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가져 나왔다는 거예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지위가 뭐라고요? 회당장이요. 예수는 아마 30세나 33세의 나이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이었을 겁니다. 회당장이 예수 앞에 나와서 지금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 여러분 엎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시영선 목사한테 나와서 도와달라고 엎드려. 여기 엎드리까지는 안 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이 공간복음을 보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야만 했던, 여러분 이것은 이 회당장으로서는 상당한 결단, 그리고 용기, 모험,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신분도 내려놔야 되고 우리의 상식도 내려놔야 돼. 믿으십니까? 상식이 안 되니까. 여러분 상식이 안 되니까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논리가 안 되니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상식이 돼야 믿지. 그래서 그냥 종교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자신의 딸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다가 이 어떤 사건을 경험합니까?
열두의 혈우증을 앓는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요. 열두의 혈우증.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피가, 쌍코피가 터지는데 이게 안 새고 계속해서 코가, 코에 코피가 흘러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신을 못 쓰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해. 괴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요, 왜 하필이면 이 열두의 혈혈증 아는 여인을 이 야이로의 이 중간 사건에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빼든지 아니면 이 사건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 혈우증, 열두의 혈우증 아는 여인을 갖다가 여기다가 세금을 아니면 끝에 넣어야 될 텐데 중간에 넣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믿음이 약간 이 야이로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한 이 야이로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열두의 혈우증 아는 여인을 이 사건 중간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색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열두의 혈우증 알았던 이 여인이 감히 그분 앞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이 행동과 액션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하면 두 종류가 반응이, 태도가, 아유 너 잘났다, 또 잘난 척하고 있네, 이런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는요, 도전을 받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요? 여러분, 야, 저 사람 하나님 만나 정말 저렇게 했을까, 저렇게 해서 저렇게 했으니까 저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도전이 되십니까? 아니면 아유 또 잘난 척하고 있네, 아유 재수 없어. 그래 너 네 똥구멍 크다. 실시간인데 이분 말 안 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열두의 혈증 아는 여인을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이렇게 겪게 한 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이 야이로 믿음이 약해지는 이 야이로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전 그렇게 보여요.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야이로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괜히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주면 뭘 줘요?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 기도에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과 여러분 그런 기도의 때가 될 때는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아유 부럽다. 왜 나는 빨리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준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응답을 얻는 성도들의 간증을 듣게 하시는 경우가 이렇게 열두의 혈우증 하는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이것을 시기로 받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는 거. 주여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힌트이시군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절망하고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늘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치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기도, 권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요? 내게 은혜를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출신이 목수 출신이요, 목수 요셉의 아들인 거를 여러분 회당장은 알고 있었어요. 목수 주제에 내가 저 사람 출신 내가 아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사회적 지위도 없는데? 예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아이로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 예수는 정통 랍비 출신도 아니었어요. 단지 목수의 아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 그의 결심은 아마 대단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앞에 예수를 보고, 예수님도 아니요, 예수 선생님도 아니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간곡히 구하여, 간곡히 구하여.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겸손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변해될 때까지, 우리가 성숙해질 때까지, 마치 장독의 장이, 된장이, 간장이 이게 완전히 화학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먹을 수 있을 성숙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에 얹으사 그로 구원받게 살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그래도 제가 저희 아버지 죽어가실 때는 그냥 모셔올 텐데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제가 가서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괜히 그냥 그 누워계신데 거기다 제가 손을 얹고선 또 켜면 사람들이 놀랄까봐, 또 살아나실까봐 내가 그렇게 해서는 못하겠고, 그래서 운영하실 때 제가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하세요. 아버지 따라하세요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단 한 번 기도했다고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삶에, 나의 삶 중심에 들어오시지 않는 한, 않는 그런 신앙은요 믿음이 아니라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는 신앙, 믿음.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예수님께로 낮추셨다는 의미지요. 낮추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한번 교회 나왔다고, 한번 예배드렸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삶의 중심, 나의 전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뢰를 하고, 어느 그런 순간을 만날 때라도 여러분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간사한지, 조석 바뀌듯이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쩔 때는 막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성전 나간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신앙이 툭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내게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물질,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관여하고 주관하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간과함에 여러분 요청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백성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열두해를 혈증 알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고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야이로와 함께 있던 지도자들이 또 다른 자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죽었으니까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고 보내버려. 끝났어. 받아들여. 인정해. 여러분 인간에게 일어날 감당할 수 없는 일 중에 그게 바로 죽음이요. 그리고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훌륭한 지도자와 걸려있는 사람이 나타나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해요. 그럼 인생의 모든 불행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사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까봐.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려고 걸려도요.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려요. 걸려도 죽지 않아요. 아멘은 하시네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마스크도 벗고 그렇게 헐벗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절대 우려하지 마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죠? 두렵죠. 죽음도 두렵고 죄도 두려워요. 못해요. 우리는 해결 못해요. 죽음 무서워요. 죽음 안 무서우신 분이 있습니까? 무서워요. 오늘 새벽에도 사순절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보험을 다섯 개 여섯 개를 들어놔도 봄 듣지 않는 희귀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혜택도 못 받고 죽을 수 있어요. 두려워요.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는 이 야이로에게 혈흡증 아닌 여인의 사건을 보여줬는데도 마음이 모아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에이씨. 빨리 보내버려야 돼. 야이로. 에이, 괜히 여기까지 모시고 왔네. 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믿으십시오. 아멘. 자꾸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무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말을 들으면 세상이 두려워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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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기도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러나 여러분 세상 말을 자꾸 들으면 두려워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상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왜 안 믿어요? 믿어야 돼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희한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만 데리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세 제자의 이름만 데리고 주님이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세 제자를 신뢰한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사역, 이 사역의 진지함을 더하시기 위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해거리, 그죠? 여러분 열두 제자에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유다도 있었어요. 방해꾼도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이렇게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고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아마 이 피리 부는 사람도 부르고 곡하는 사람도 불렀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처음 막 장례식장을 가봤는데 아주 기절 초풍한 줄 알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막 그냥 그 곡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막 앉아가지고 막 그 우는 소리를 단체로 내는데 아주 기절 태어나가지고 그걸 처음 본 거야. 아니 그 믿음이 다섯 살 만할 때 평생 못 잊어요. 무서웠어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돼지 잡는 소리. 잔칫집에 돼지를 꼭 잡았는데 외갓댁에서 꼭 돼지를 잡았는데 큰 돼지를 눕혀놓고 이 돼지가 온 동네방네 소리를 내요. 이 집은 무슨 집이에요? 잔칫집. 그걸 알기 위해서 더 돼지를 더 잔인하게 더 아프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그냥 두 번째는 곡하는 소리예요. 아이고 아이고 막 자기네들이 키고 웃다가 떠들다가 또 두 사람들이 오면은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소리.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도 곡하는 소리로 이 지금 장사진을 이룬 거예요. 12살짜리 딸이 죽은 겨. 이런 호상이 아니라 뭔 상이야? 진짜 초상난 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민망하신 거예요. 민망.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떠들며 우느냐? 죽었어. 죽었는데 당연히 곡을 해야지요. 그치요? 죽었으니까 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에 보이기에는 잔잔한 것으로 보여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육신의 눈에는 죽은 거예요. 절망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믿음이 없는 눈에는 곡하는 것이고 슬프고 절망이지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뭐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소망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에게는 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지옥이에요. 다시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저희 아버지가 시신으로 누워있을 때요. 난리 난 거야.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집을 떠난 빈집 이사가 간 거예요. 이사 갔어. 영원히 이사를 가고 이거는 뭐예요? 주인이 없는 빈집이라는 거예요. 이런 빈집은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허물어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그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누룽이 안 나와. 예, 이미 이사 갔기 때문에 어디로? 천국으로 이사를 갔어요. 보니까 아,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와. 아, 이사를 가서 빈집이야. 언젠간 주인이 또 오겠지, 오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아버지가 땅에다 묻어달라고 했는데 나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싫다고. 그건 아버지 생각이지. 제 생각은 예, 그냥 그게 그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잠깐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화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겁니다.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눈으로 볼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 잠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거지요. 그런 소망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해당장의 야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비웃어요. 비웃어요. 비워요. 비웃어요. 해보니까 뭐라 그래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다. 비웃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이 세상이 전부이지. 여기가 우리가 다이지. 예, 저희가 비웃더라. 여러분, 믿음은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라 그런 것은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을 믿음입니까? 예? 박성철 집사님, 믿음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맞죠? 맞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어야 그게 믿음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는 게 이게 믿음이야? 사기치고 있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의 그 노인 할아버지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별 많지, 모래 많지, 네 후손이 너에서 나올 그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75세에 불러가지고 99세까지 아들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리고 믿으래.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치요? 박 집사님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어야지 믿음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 그래? 지금 75세 불러놔가지고 99세까지 아들 준다고 해놓고서는 여기까지 끊고 나왔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할 수 없을 때 소망을 갖는 게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 믿으려고 하잖아요. 믿을 수 여러분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 거는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 수준이 내 처지가 정말 진짜 바닥이고 아무것도 아닌 이때에 누가 나한테 너 부자 될 거야. 아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다시 간증 얘기 늘 하지만 우리가 박순애 전사 간증을 막 시리즈로 막 들었어요. 그쵸? 박순애 전사가 거지였어요. 거지. 거지 처녀. 청산에서 청산이 어디예요 거기가? 예? 청송. 청송. 교도소 청송 거기에서 거지였어요. 그쵸? 예,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돈 10원 하나 낼 것도 없는데 기도를 버티겠어요? 최고만이 최고만이. 거기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이 야 저 거지가 정말 최고만이 11조 드릴 수 있을까? 근데 그 박순애 전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내가 박순례 전사를 꼭 이 우리 강단에 제가 꼭 세워서 그 얘기를 내가 들을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니까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 99세 허리에 낳는 네 자녀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까지 될 거야, 이걸 믿어.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근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었다는 거야. 그 믿음의 시험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야, 너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라, 좀 바쳐라. 번제로. 번제는 뭐냐면 각을 뜨는 거거든요. 칼로다가 목을 따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몸을 자지로 다 갈라가지고 불에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브라함을, 아니 이제 이삭을 죽여도 다시 그 약속하신 하늘의 별같이 땅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99세에 100세에 준 이 아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진짜로 뭘 진짜 죽이지는 않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이라면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아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여 곧 내가 네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잠자던 자가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인가 세상의 음성인가 분별할 때예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음성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흐트러 버려요, 우리를 비웃어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초상난 집처럼 떠들게 만들어요. 그 떠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주님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교회가 기도에 힘을 잃으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 죽어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어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고 믿어라. 믿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소망이고 사는 거예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